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신년 행사를 가졌습니다. 문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면서 이 각오를 다졌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에는 우회적으로 일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김보건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천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. 문 대통령 캐리커처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을 구하자며 신년 결의를 다졌습니다. 우리는 조연, 대통령은 주연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. 올해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추천도 많이 달아주시고.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지원했던 김진표 의원이 등장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. 이 기운이 지금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출당을 요구했던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예, 얘기하지 말라니까. 아, 예, 자. 아, 적당하니까. 그 삼실의 정실을 말씀하셨거든요. 성실, 진실, 그리고 절실. 예, 저도 이제 앞으로 아, 좋은 얘기예요.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문 대통령을 지킨다고 했을 때도 일부 야유가 나왔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